좋아. 괜찮다. 밤에 따뜻하게 자니까 나가서 일해도 추운지 모르겠어. 너 먹으라고. 좋아라. 맛있는 냄새. 맥주도 준비했어. 딱 한 잔씩만. 좋지. 올 때마다 다른 집에 오는 것 같아. 화분 이쁘다. 너보단 안 이쁘지만. 너무 좋아하지 마. 말했지? 알아, 알아. 남자 말 반만 믿으라고. 다 믿었다가 요 모양 요 꼴 됐잖아. 이제 좋은 일 생기면 너부터 생각나. 오빠 가볼게. 집에 급한 일 있나봐. 동서 나와. 착각하지 말라. 네 며느리 아니야, 내 며느리지. 확실하게 딱 끊어줘. 그런다고 내가 당신한테 돌아갈 것 같아? 당신하고 난 이미 끝났어. 이런 말 듣는 것도 기분 나빠. 이사 안 가십니까? 뭐요? 이런 식으로 마주치는 거 불쾌합니다. 특별한 조치가 뭔데요?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그리고 무슨 소리야? 어디 갔어, 집 문서!